우리가 뭐 하자 보수,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요새 많이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요새 뭐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? 그런 분들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신축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그 조목조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개인이 짓는 경우도 있죠. 예, 개인이 짓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건설사 사업자들 건설회사 사업자들이 지으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하자 보수가 더 법적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어느 분은 이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샀다 보니까 보수할 일이 많아졌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는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저렴한 집은 뭐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너무 그런 거는 좀 꼼꼼히 살펴봐야지 뭐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집이면 좋겠죠. 왜 그런가 잘 살펴보시고요. 또 이제 우리가 가끔 좀 넓게 쓰려고 확장한 집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요즘은 또 그 저 강제 이행금이라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그 이행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전용 면적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 넓게 쓰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짓지 않고 나중에 준공 나고 짓기 때문에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약하게 돼 있어서 또 하자에 많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탑층의 경우에도 어느 이렇게 저 뭐 불법 확장 경우가 탑이 많죠. 그래서 이제 아래층보다 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요즘은 뭐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뭐 내진 설계라든가 층간 소음 때문에 예전에 지은 그런 주택보다는 또 층이 두꺼워졌고요. 그래서 주택이 또 이제 요즘은 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주차법도 바뀌고 그래서 요즘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그런 또 요즘 또 저 쿠팡에서 불났죠. 그래서 이제는 또 창, 유리창도 이제 그 뭐 플라스틱처럼 타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강화가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뭐 책임이 우선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주에게 연락을 하시면 하자 보수를 걱정 없이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자 보수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. 요즘은 하자 보수를 위해서 또 얼마 일정 금액을 예치했다가 또 충분히 또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법이 강화가 돼서 예전처럼 하자 보수 불편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.